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려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밤 11시 가까이가 돼서 성남지검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검찰 조사를 끝내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나눈 뒤 이렇게 말을 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고개 숙여! 아가리 닥쳐! 야! 고개 숙여! 이재명을 제거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재명을 제거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이재명을 제거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조사는 우리 검찰 측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본인이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검찰이 이미 답정 기소를 위해 납득할 수 없는 증언들을 받아놨고 납득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는 차후 피의사실 공표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겠지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인사로 산다는 거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검찰과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저들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고통스럽거나 분노스럽지는 않겠지요. 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나긴 법정 싸움을 계속하면서 기레기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안에 김건희에 대한 특검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습니다. 지난 9월에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을 가동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검위원으로는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소병철, 송기현, 오기형, 진성준, 홍성국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태스크포스팀은 당분간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 TF 구성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 경력 의혹, 커버라 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이라고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새로운 증거 정황들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에 현재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 법리 관계를 살피는 중이다. 우리가 결자 해지해야 할 때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자 해지. 말로만 하거나 흉내만 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라는 점, 법사위원회 조정훈이 방패를 자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회의장이 김진표라는 것에서 특검으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겨야죠.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잊지 말고 제발 좀 강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룰루랄라 또다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번엔 또 무슨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까, 국격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손해나 보지는 않을까, 윤석열이 외교를 나간다고 하면 심히 걱정이 먼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행여 이번에는 김건희가 또 누구의 코스프레를 할까 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염려되고 말이죠. 아랍에미리트는 무함마드 대통령 초청을 받아 가는 것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과연 윤석열 자유를 몇 번이나 외칠까 싶습니다. 국내 현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민생고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안보 위험이 심각한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나가 무슨 일처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국내 현안 중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는 고금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어 가는가 싶었는데 부동산 부자인 윤석열 차가와 또 건설 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온갖 부동산 규제를 다 푸는가 하면 이제는 미분양 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윤석열 정부가 LH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 위해 LH에 LH 매입 임대 주택 현황 파악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다시 임대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정부가 집을 짓고 싸게 임대를 주던지 아니면 싸게 팔면 될 것을 왜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을 사주고 건설사들을 먹여 살린단 말입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 수십조 원은 들어갈 텐데 말이죠. 윤석열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집값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기득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 쌀은 사주지 않으면서 건설사들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윤석열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다.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앞서 국회에 걸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부부의 전시회에는 해먹을 결심이라는 풍자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자 그림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구심을 받게끔 행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여상규가 윤석열을 향해 발탁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워하지도 말고 충성하지 말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네네 라고 답을 했었죠. 그래놓고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칼을 휘두르며 배신자의 길을 걸었고 결국에는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칼 머지않아 자신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영상 잠시 보시죠. 후보자께서 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해주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인사권자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후보자를 지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많이 부담이 됩니다. 네. 어떤 부담이죠?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서 중심 잡고 이렇게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많이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네. 후보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총장으로서 말이죠. 네.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지키고 네. 또 그 어떠한 외압도 막아낼 수 있는 수사의 독립성 네. 이것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을 후보자로 지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난중 만약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임명되는 순간 네. 누가 후보자로 지명해 줬고 또 임명을 해 줬는지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려야 됩니다.